보망. 자, 안녕하세요. 저 보망입니다. 반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단돈 3만원, 그런데요 갱신형도 아니고 비갱신형으로 유방암 진단 시에 1억, 그리고 자궁암 진단 시에 1억, 난소암 진단 시에 1억, 이렇게 각각각 1억, 최대 3억까지 그것도요 3만원 4만원에 비갱신형으로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에이 보험아, 그게 말이 돼? 갱신형도 3만원대가 1억 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비갱신형으로 여성 암의 끝판왕,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 각각 1억씩 보장이 된다고? 네, 맞아요. 오늘 저 보험왕은 절대 어그로를 끊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실제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여성분들이 매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 정말 문의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저 보호망이 황급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안서 보고 한 분씩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40세와 50세 표준형과 유병자 간편보험, 이 두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그 여기 보시면 비갱신형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보험료가 45,000원, 45,000원인데요 일단은 가입 금액은 2,000만원이에요 저 보험왕이 3-4만원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첫 번째 기본계약이에요. 기본형과 2형 일반형, 일반형이 있는데요, 이 상품을 일단은 주계약 2,000만원만 넣으면 나머지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일단 세부 내용은 초기 포함 유방암 진단 시에는 1,000만원이 나가요. 초기 유방암. 그래서 저 보호망이 좀 이따가 약관 해석, 약관을 비교해 드릴 건데요, 이 초기 유방암은 뭐냐면 2cm 미만, 2cm 미만은 초기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그 여기 보면 초기 이외의 유방암 진단시예요. 초기 이외의 유방암 진단시는 9,000만원 나간다는 겁니다. 초기 이외의 유방암은 뭐냐면요, 2cm 이상이란 거죠. 2cm 이상, 2cm 이상은 초기 이외고, 그 다음에 2cm 미만은 초기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2cm 이상이면 위아래 같이 받기 때문에 1억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암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어깨 누적을 생각을 안 해도요, 이 유방암에서 따로 어깨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부 보장 내용, 여성 생식기암 2인데요 이 여성 생식기암 진단 확정 시에는 일단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1년 미만 시에는 50% 보장이 돼요. 하지만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건 오늘 여기 보시면 NH 손해보험이냐고요? 농협손해보험 아니고 농협생명이에요. 기존의 농협생명 가입하신 분들은 이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일단은 바로 즉시 면책기간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초기 암과 초기 이후의 암,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그래서 환급금은 처음에 없다가 거의 2년째부터 23%, 33% 쭉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20년 납하시면, 여기 보시면 20년 납하시면 원금이 1,000만원인데 약 43% 환급률을 받을 수 있다. 해지 시에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보호망, 나는 43,000원, 일단은 유방암 1억, 그 다음에 자궁암 난소암 1억도 좋지만 일단은 보험료가 부담돼 하신 분들은 방구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1,000만원, 아까 전에는 2,000만원 구성이었는데 1,000만원 이렇게 넣으면 보험료가 22,600원, 일단 기존의 암보험과 어깨 누적도 없이 22,600원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 납 100세 만기예요. 일단 여기 보시면 초기 포함 유방암이에요. 초기 유방암은 500만원 나가고요, 초기 이외의 유방암 진단 시에는 4,500만원인데 유의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진단비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보호망이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초기 암은 2cm 미만, 그리고 초기 이외의 암은 2cm 이상이다, 이렇게 약관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세부보장2는요, 여성 생식기암 진단 시에 일단은 5천만 원 나가는데요. 여성 생식기암은 자궁암이나 난소암이 여성 생식기암입니다. 이 부분들도 엄청 무시 못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5위권 안에 드는 매우 많이 걸리는 유방암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나는 병력이 있어, 나는 유방이나 자궁이나 폴립, 용종, 그 다음에 여러가지 뭐 폴립이나 용종, 여러가지 근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표준형으로 고지하면 수술을 안 했으면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혹이나 용종이나 근종이 일단은 있는 사람, 수술했다, 그러면 5년 부담보가 나오는데요. 아니,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생식기암만 되는데 폴립 있으면 정기간 평생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입을 하겠어요. 정기간 부담 뭔데. 그래서 나온 상품이 뭐냐면 간편보험이에요. 간편보험. 40세 여성 기준으로요, 일단 2천만원 넣게 되면 20년날 100세 만기로 간편보험, 355 간편보험이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표준형은 이게 4만원대였는데 역시 유병자 간편보험은 57,400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상품은 표준형보다 만원 정도가 비싼데 가슴에 혹 있는 사람, 혹은 유방의 자궁이나, 자궁이나 난소에 폴립, 근종, 난종 있는 사람들은 정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유병자 간편보험 가입하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간편보험으로도 보험료가 만원 정도 비싸지만 매우 괜찮은 플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초기 유방암 얼마죠? 1,000만원 나가고요. 초기 2회의 유방암이에요. 9,0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위에와 같이 초기 2회 암은 초기 암과 같이 겹쳐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1억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초기 암은 2cm 미만, 그리고 초기 2회 암은 2cm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생식기 암은 여기 나온 대로 1억, 유방암과, 여성 생식기 암은 자궁암과 난소암,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천만원 풀 보장형으로 저 보험왕인 40세 여성 기준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보험왕 보험료가 좀 부담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구자, 그래서 28,700원으로 40세 여성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서 하시면 초기 2회 암은, 초기의 암은 유방암은 500, 초기 2회의 암은 5천만원, 네, 유방암이요. 그리고 난소암, 자궁암은 5천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봐볼까요? 네, 여기 나와있죠. 자, 초기암, 초기포함암이죠. 2cm 미만 500만원 나가고요. 그리고 초기 2회의 암은 2cm 이상, 그래서 통 합쳐서 5천만원 나간다. 5천만원. 그리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 생식기암 진단비는 자궁암, 난소암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50세 여성 표준형이에요. 50세 여성 표준형 기준으로는 보험료가 38,000원이에요. 38,800원. 그래서 2천만원. 그래서 20년나 100세 만기로 저 보호망이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표준형입니다. 자, 내용은 여기서 똑같습니다. 좀 전에 40세 여성과 똑같은데요. 초기 유방암은 1,000만원, 초기 2회의 암은 위아래 같이 보상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보면 1억 이렇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미만이면 1,000만원, 그리고 2cm 이상이면 9,000만원 받고 소멸인가요? 진용님 맞습니다. 한번 받고 소멸입니다. 일회성으로요. 근데 처음부터 2cm 이상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위아래 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암 말고도 자궁암이나 난소암 진단받으면 통 크게 1억까지. 이거는 여성 생식기암이기 때문에 난소암이든 자궁암이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1억 받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8,000원에 일단은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모든 암에 대해서는 되지는 않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이런 생식기암만 되지만
50세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38,000원이면 거저예요, 거저. 왜냐면 일반암은 1억리면 보험료가 몇십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여성, 특히 생식기암이나 유방암은 여성 당당히 1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인데 비갱신형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구성해도 38,000원이면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1,000만원. 아까 2,000만원대 1,000만원 기준일 때 설명해 드리면 19,400원밖에 안 돼요. 에게게! 보험료 정말 저렴하죠? 19,400원으로 50세 여성 20년나 100세 만기로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유방암 초기 2cm 미만은 500, 2cm 이상은 4,500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5,000만원 통크에 나가고요. 기존에 뭐 유방암이든 일반암 가입하신 분들 난 더 가입하고 싶은데 근데 업계 누적 때문에 더 이상 가입이 안 된대. 이 상품은 업계 누적을 안 봅니다. 그리고 여성 생식기암 여기 보면 5,000만원 나가죠. 여성 생식기암은 좀 이따가 약간의 설명드릴 건데 자궁암이나 난소암 이게 5,000만원 역시 업계 누적을 보지 않는다. 요게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자, 다음은 내가 유방에 만모톰 시술했어요. 고자면 5년 부담보, 호그 제거 안하고 추적 관찰했어요. 평세 보장을 못 받는 조건으로 정기간 부담보, 아니면 자궁 근종, 난종 있는 사람들은 역시 부담보로 가입이 되는데 그런 분들 그러면 이거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지금 1,000만원 기준일 때 24,500원 24,5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24,500원 넣으면 유방암 초기는 500, 그 다음에 2cm 이상은 5,000만원, 그리고 자궁암, 그 다음에 난소암은 5,000만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2만원 채 되지 않는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을 하시면 간편보험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도 나는 못 먹어도 고야, 나는 1억까지 보장받기를 원해 하신 분들은 50세 여성 기준으로 간편보험 가입하시면 20년나 100세 만기로 49,000원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2cm 이상은 1억, 위아래 같이 2cm 미만은 1,000만원만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여성 생식기암은 역시 여성 생식기암은 난소암, 그리고 뭐죠? 자궁암 진단 시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이 1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농협생명 기존의 실손이든 건강이든 가입하신 분들은 이 상품 가입하면 90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지만 기존의 농협생명 가입하신 기계학자분이 이 상품을 가입을 하면 암보험을 그러면 90일 면책기간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계 누적을 많아가지고 암보험 더 이상 가입을 못하신 분, 이런 분들은 일단은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는 암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4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암도 있고요, 유방케어 치료 특약도 있고, 자궁 내막증의 진단비도 있고, 생식케어 유방 생식기 질환 수술비도 있어요. 그 나머지 갱신형이긴 하지만 난임치료도 갑상선 케어 특약도 있는데요, 보험료를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40세 여성 20년나 100세 만기 기준으로 35,870원이에요. 35,870원. 이 내용들은 뭐냐면 여기 주기하게 나와있는 대로 피보험자가 암 보장기시 이후에 유방암 진단시, 유방암 초기 유방암 진단시에는 아까 전에 암과 동일하게 500만원 나가고 초기 이후에 유방암 진단시에는 위아래 같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5,000만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자, 이거 말고도요, 여성 생식기암이죠. 그래서 여성 생식기암은 자궁암 난소암 진단시에는 5,000만원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검사죠. 그러니까 전 단계예요. 그래서 전암 단계라고 하죠. 유방 바늘 생검 조직 병리 진단 자금 20만원 나가요. 유방에 바늘 생검, 그러니까 뭐 이게 유방암이냐 아니냐, 그래서 바늘 생검을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이럴 때 20만원 나가고, 유방 절제, 만약 유방암 걸려서 유방을 절제했다, 300만원 나가고요. 유방 재검, 유방으로 다시 유방암 진단받고 급여 유방 재검 수술을 받아서 다시 유방 급여 유방 재검 수술했다, 그러면 500만원 나가요.
유방 절제했을 땐 300, 유방을 재건했을 땐 5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된다. 그리고 자궁 내막증, 진단받으면 100만원. 내가 여성은 아니지만, 자궁 내막증, 많이 진단받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궁 절제, 자궁에 여기 보시면 여성 생식기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여성 생식기암으로 자궁 절제술 했다 그러면은 300만원 나가고, 특히 자궁 및 난소 특정 로봇 수술 했다 그 200만원 나가고요. 자궁 근종 하이프 수술 했다 200만원. 요즘에 자궁 근종으로 하이프 시술 400에서부터 많게는 1200만원까지 하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물론 보장이 되지만 보험사에서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상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어느 정도 40%만 해주겠다, 이거는 비급여에 해당이 돼서 말도 안 된 거 아주 지금 부지급도 많이 때리고 있는데요. 자궁 근종 하이프 했을 때도 병원비가 많이 드는데 2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부인과 질병 수술비예요. 특정 부인과 질환으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 1년 미만 시에는 25만원, 50%죠.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중증 갑상선 진단 시에는 2000만원 나갑니다. 그 중증 이외의 갑상선 진단 시에는 4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한지증 치료 시에는 100만원 나가고, 흥국에서는 300만원 나오죠, 이번에? 300만원.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한지증. 그리고 여기서는 저하증은 30, 한지증은 100만원. 저하증이 손해율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갑상선도 역시 조직검사할 때, 반응생겁 조직병리 진단 시에는 20만원 나간다. 유방암처럼 통크에는 안 나가고 20만원 나가고, 난임도 있어요.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치료자금이 100만원 지원금이 나오고, 체외수정 치료 시에는 300만원. 그래서 체외수정을 내가 할 생각이 있다, 그럴 때는 300만원, 그 다음에 인공수정 했을 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특약이 있다. 이거는 갱신형인데 보험료가 그리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해지환급금도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